이게 뭐예요? 나 쏘라고 뭐야? 이게 뭐예요? 인도 간식인데 아, 그 뭐지? 네, 그 우유로 만든 아, 뭐라나? 아, 약간 요거트 같은 거. 네네네. 디저트를 먹었어. 아유. 나한테 왜 줬어요? 아, 네. 너무 먹어보고 싶은데. 먹어보자, 먹어볼까? 이게 저 유튜버들도 굉장히 많이 먹는. 나 몰라. 야, 그 정도 음식 유튜버들이 많이 먹는다고요? 네. 유튜버들도 요즘에 핫한 음식인가요? 네, 굉장히 식감도 신기하고. 아, 신기한 건 음식 일단 별론데. 어떤 맛이에요? 어떤 맛이에요?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? 별로예요? 효연 씨 어때요?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? 별로예요? 효연 씨 어때요? 라스콜라 맛있어요? 어떤 맛이에요? 연유? 연유? 오, 너무 달겠다. 아, 맞아, 맞아. 어떤 맛이에요? 그 뭐라 그러죠? 그 술떡을 물에 잠깐. 맛없겠는데? 맛없겠는데. 술떡을 물에 담그면 맛없지. 저 국물도 있지 않아요? 국물 네. 한번 먹어봐요. 태용 씨 어때요? 좀 맛있어요. 국물 한번 먹어봐요. 국물은 거의 먹어보래. 설탕물 설탕. 전 손에 설탕 묻었는데 엄청 끈적끈적. 그거네. 술떡을 설탕물에 절여져 있는. 그러니까 약간 그런 맛이 진짜? 술떡 물에 빠뜨린 맛이긴 한데. 근데 연유 맛이라 달달해. 태용 씨 어때요? 어때요? 이건 되게 정말 빵을 물에 적신 것 같아. 아 진짜 궁금하다 근데. 이렇게 말하면 식감이 떨어지. 국물 젖은 빵은 되게 슬픈 건데. 아니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. 이거 빵을 물에 적신 거 이상의 맛이긴 해요. 나요? 이거 왜 잘 못 먹어요? 예? 저 소식해요. 다이어트 아니에요. 나는 초고추에 나올 만한 음식은 아닌 것 같아. 아 그래요? 어렵게 맞추시니 맛있는 게 나와요. 저 미안한데 우리한테 먹어보라는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이거는 벌칙이 해요. 나 인생 무조건 이것만 먹어. 정말 네가 먹던 걸 다 먹어. 근데 이게 디저트로 먹으면 되게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아까 그거 딱 먹고 먹기 딱 좋은 것 같아. 아니 디저트는 상쾌해야 되는데 이거는 태용아. 네? 왜 깨작거려? 벽부대. 벽부대. 이거는 우리가 그냥 이거 패스 될 것 같아. 네네. 그죠? 네. 내가 막 하나도 부럽지 않아. 수근이 형 너무 아끼는데 다 드리면 안 돼. 아 근데 한번 주는 건 먹어도 되잖아요. 아 네. 호기심이 생긴다. 아니 그러면 우리가 먹어줄게요. 하나 드릴까요? 주보세요 우리 보아 씨도 좀 달라요. 아니 이렇게 자비롭다고? 맛이 궁금해서. 연유 맛이네. 아니 다 뜨지 마, 다 뜨지 마. 다 뜨지 마. 맞아. 아 근데 달짝지근하고 좋아. 궁금하긴 하다. 연유맛, 연유 그 한번 먹어. 팥빙수에 올라온 연유맛 네. 있잖아. 하나 드릴까요? 연유맛, 연유. 아 이거 진짜 그거네. 빵을 어디다 꽉 맞다가 꽉 잡는 게 카스테라라는 건데 카스테라. 맛이 어때요? 맛있는데? 근데 이거 인도 카레 음식이나 그런 향이 센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. 마지막에 이거를 먹으면 그렇지. 입이 좀 상쾌해지면서 그러니까. 이 쓴맛을 좀 제거해 줄 것 같아. 맛은 알겠다. 마지막에 설명 잘하네. 아니 그리고 우리는 음식을 안 먹고 디저트만 먹으니까 입맛이 좀 부풀어서 달아요 지금. 괜찮아요? 나만 먹고 먹으니까 딱 좋은 것 같아. 우린 최악입니다 지금. 너무 달아요. 더 드릴까요? 입이 너무 달아요 지금. 야 그 작은 통에 도대체 몇 개가 들어가 있는 거야? 두 개 더 들어가? 거기다 알을 낳은 거야, 뭐야. 감사합니다. 가자, 다음에 또. 예.